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가지 주장을 펼치면서 굉장히 반문이 일었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 사실만으로도 당시에 검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고 또한 검경 그런 개혁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으로 말미암아서 말들이 많은 시점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에 대한 그런 공격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제시했던 근거는 자신이 알아본 바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유시민 이사장은 전혀 뜻밖의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시작을 해서 여러 차례 자신과 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매체에 자신의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은 검찰이 그런 나쁜 짓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7월 달만 하더라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사찰을 한 대상을 또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한동훈 또 지검장이 굉장히 발끈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의 계좌 불법 사찰을 의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주거래은행에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았고 또 이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은행이 거래처에 이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또 제공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통지 유예권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또 유시민 이사장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의 금융정보 통지 유예 청구권을 행사한 여부를 물어봤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은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이 5월 17일 날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유시민 이사장은 국가기관들에게 직접 금융정보 통지 유예 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편 결정서에는 유시민 이사장은 직접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국가기관이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통보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또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는 재단의 거래정보 등을 받기 전에 미리 협의 요청을 했던 전례가 있었고 그러한 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재단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조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말을. 그래서 그 법세리는 2020년 8월 13일 날 유시민 이사장의 검찰의 계좌 불법 사찰 주장을 문제로 삼아서 유시민 이사장은 허위사실 즉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고발했고 또 유시민 이사장의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는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 빚을 누설 혐의로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이 이렇게 밝혀진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물론 또 유시민 이사장은 뒤늦게나마 지난 1월 달에 사과문을 내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유시민 이사장이 계좌 사찰 발언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지난 3일 유시민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 가지 참 이 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배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장관도 지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묵은 내용을 자신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 유포시키고 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런 사실을 접한 시민 가운데 김준현 H님 같은 가운데는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장 잘 담아낸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방에 온통 거짓말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불과 4년 만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의견을 남겼는데 저도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정말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말을 만들어서 타인을 음해하거나 우회해서 안 되고 또 거짓말을 해서 안 되고 뭐 거짓말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희라는지 명확하게 있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더 질이 나쁜 것이죠. 이 모든 부분들은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기초 이런 현상의 표면 아래에는 선과 악에 대한 그런 구분이 모호한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그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선악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을 선으로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한 분 말씀처럼 정말 아주 우리가 김준 H님처럼 온통 사방에 거짓말입니까? 이런 거짓말 자체가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은 또 다르게 보면 뭐 위선으로도 연결되고 또 내로남불로도 연결되고 남탓하기도 연결되고 또 정치 공작으로 연결되고 여론 조작으로도 또 연결되고 또 다른 여타의 그런 뭐 조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공적 기관에 대한 공적 인물에 대한 그런 신뢰도라든지 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이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도 어떻게 없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꾸며가지고 계좌 사찰에 대한 비공식도 확인도 안 해놓고는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무튼 문정부가 남긴 큰 유산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의 일상화, 거짓말의 보편화, 거짓말의 생활화라는 것이 권력을 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고 그것이 사회 일반에 많은 그런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마 유산이라면 유산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계좌 사찰을 비공식 확인도 하지 않고 검찰과 또 검찰의 특정 인물을 음해하거나 또 모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거짓말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